돈이 되는 시장 새끼. 오늘은 불사조 리서치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급등하고 수급도 몰리고 또 관심을 모으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급등락 새끼부터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의 급등락 한 끼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무린 페이퍼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대체 종이 포장재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때 상한가까지 갔다가 지금은 26%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라운테크도 삼성의 공급량을 늘릴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를 뛰어 올리고 있습니다. 12% 넘게 상승. 반면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락세가 약간 멈추나 싶었는데 오늘 또다시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7.5% 하락 중입니다. 자, 급등락하는 종목을 처음 체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이 셋 중에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하고 계세요? 네, 현재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좀 하고 있는 알테오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최근에 이 알테오제를 비롯해서 루머가 돌았었습니다. 바로 히알루론이다제 이 기술 수출 계약 이상설이 돌면서 바로 주가 급락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글로벌 제약사 세 곳의 정맥 주사를 이제 피아 주사로 바꿀 수 있는 이 히알루론이다제 기술을 이제 이전을 시킨다라는 좀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 그래서 혹시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라는 좀 루머가 돌았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회사 측의 입장을 봤을 때는 일단은 기술 이전의 계약에 대해서 문제는 생기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이상설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없이 순항을 하고 있다라고 밝혀진 상황입니다. 21일에 이제 기업 설명회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앞으로 주요 후보 물질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으로 예정이 된 상황이고요. 기업 설명회에서 이제는 회사 입장도 한번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알테오젠의 경우는 이 루머에도 불구하고 기업 회사 측에서 이걸 방어를 하고자 지금 여러 가지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주가는 아쉽게도 이걸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테오젠의 경우가 지난 8월 초부터 계속적으로 주가가 급격하게 좀 하락세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투자 심리가 쉽게 개선이 되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지고 있죠. 물론 전일에 외국인의 매수세를 좀 보였지만은 이게 정말 꾸준히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방향성 또한 좀 잡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수급적인 면에서도 좀 더 체크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경우도 현재 8%대 가까이 그 급락세로 보여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좀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전저점 이탈하게 된다면 오히려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지지 라인을 확보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추가적으로 급락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알테오젠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주가 자체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나 바닥에 확인이 좀 아직까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바닥을 하고 또 지지력 테스트를 거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월봉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봉 흐름 보시면은 바로 이평선을 이탈을 하는 모습 나와주고 있죠. 사실은 이평선을 이 지지를 받으면서 오히려 반등이 나와줬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평선 자체를 이탈하고 있다 보니까는 지금 알테오젠 경우는 아직까지는 주가 자체가 불안정하다라고 좀 보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하락했다라고 해서 오히려 신규 매수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도 아직까지는 좀 불안정한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관망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손절 라인의 경우는 전저점이 39,3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급등락하는 종목 중에 알테오젠. 일단은 하락세가 조금씩 더 커지고 있는 게 문제고 어쨌든 월봉으로 봤을 때 추세선을 이탈하는 모습도 저희가 체크를 해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진입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보수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하기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알테오젠 봤고요. 자, 다음은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 수급새끼 확인해보겠습니다. 함께 해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수급 두끼입니다. 덕산 네오룩스가 오늘 8% 넘게 급등세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 매수가 최근에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8거래일째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태광도 역시 기관의 매수세가 6거래일째 들어오면서 오늘 4%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AP위성은 오늘 특히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하면서 7%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수급이 몰리는 종목, 외국인 기관들이 좀 사는 종목들을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는 어떤 걸 좀 볼까요? 네, 이 안에서 AP위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장중에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는데 그러니까요. 아쉽게도 좀 마무리의 경우는 조금 꼬리를 달면서 마감이 되는 듯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 AP위성의 경우가 최근에 이 6세대 이동통신 관련주로 많이 알려졌었는데 사실 이제 정부에서도 바로 이동통신 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조금 좋은 방향들을 좀 제시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관된 종목으로도 많이 알려졌었습니다. 최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의 경우가 미래 이 6G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적에도 위성통신 활성화 방안을 업계와 논의를 하기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바로 이 자리에 동사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 새로운 이동통신 관련주로도 역시나 두각이 되지 않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통신기술의 경우는 계속 나날이 진화가 되고 있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통신 기술이 지금 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러 가지로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뭐 메타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산업군이 나오면 나올수록 바로 이 통신, 특히나 통신 기술이 그만큼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산업이 발달하면은 그걸 뒷받침할 만한 통신 기술에 대한 진화는 아직까지도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달의 경우는 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 위성 통신 기능을 탑재를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미래 파트너사에 좀 주목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바로 동사의 경우가 이 위성과 송수신하는 그 방식의 이제 위성 통신 방식을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AP 통신에 대한 사업성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통신 기술에 대한 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주목이 되면서 주가가 이따금씩 급등하는 모습을 좀 최근에 보여지고 있었죠. 사실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주가 급등하면서 마감이 되는 모습 보였었는데 관련주로 좀 주목이 되고 있어서 AP 위성의 경우는 이런 여러 가지 통신과 관련된 소식들을 눈여겨봐서 좀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 추세를 보시면은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다시 고개를 서서히 드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동종목의 이제 특징의 경우가 이슈에 의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다라는 점인데요. 장 초반에는 갑자기 급등세를 보이다가 또 오후장 들어서 이렇게 꼬리를 남기면서 마감하는 경우를 자주 좀 보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AP 위성의 경우는 오히려 추세 매매로 대응하시는 것보다도 이렇게 좀 변동성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특징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동종목의 경우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워낙에 지금 낙폭 과대가 된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들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P 위성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너무나 큰 폭으로 좀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최근에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일단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점에 대해서는 꼭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의 경우는 전저점 이탈하면 안 됩니다. 전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주가가 다시금 밀리면서 추세적으로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전저점 손절가 8,08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의 경우는 10,1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만원대 초반권에서 또 매물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면은 또다시 한번 주가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인 손절가의 경우는 10,1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목표 가격은 10,000원 언저리 정도로 제시를 해주셨고 손절 라인은 8,080원 짧게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AP위성 오늘 뭐 10% 넘게 급등했다가 지금은 상승폭을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이 쏠리는 AP위성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마의 종목도 보겠습니다. 테마 새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테마 새끼입니다. 역시 무림페이퍼가 오늘 워낙 좋다 보니까 제지 관련 종목들도 함께 동반 상승하면서 6%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MLCC가 오랜만에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MLCC 테마가 4% 넘게 상승세, 반면에 리츠주들은 오늘 좋지가 않네요. 1% 넘게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테마 세 가지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테마 중에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네.
저는 이 안에서 MLCC 관련주 바로 MLCC. 네, 대장주죠. 삼성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MLCC 이제 업황이 점점 저점을 벗어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올해 4분기의 경우는 이제 IT 세트의 어떤 성수기 효과라든지 그리고 전장용 이제 수요 회복에 따라서 바로 재고 해소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삼성전기가 이 자사주 매입과 그리고 배당금 확대와 같이 여러 가지 주주 가치 재고를 위한 노력 들을 좀 보여지고 있다는 점도 최근에는 좀 주가에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MLCC라는 건데 이 MLCC의 경우가 전자제품 회로에 좀 전류가 일정하게 흐를 수 있도록 제어하는 핵심 부품이라고 합니다. 또 신호 간섭을 또 제어하는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전자 회로가 있는 제품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스마트폰의 경우는 이 한 대당 뭐 800개에서 1,200개 정도가 좀 들어간다라고 하고. 네. 그리고 스마트폰의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고사양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최첨단 전자 부품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더욱더 MLCC 시장의 경우는 빠르게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MLCC도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앞으로는 이 전장용 MLCC가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자동차의 경우는 이 MLCC가 최소 3,000개에서 최대 15,000개 정도의 이 MLCC가 이제 탑재가 되고 제품 단가도 오히려 IT 제품보다도 이 전장용이 더 비싸다라고 합니다. 한 두세 배가량 더 비싸기 때문에 워낙에 고부가 제품인 만큼 이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전장용 MLCC에 더욱더 주력을 다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국내에서는 이제 삼성전기가 바로 전장용 MLCC의 기회를 좀 더 잡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 삼성전기의 경우가 MLCC 분야에서는 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워낙에 차별적인 이 기술력을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 우위를 갖추어 나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삼성전기의 경우가 워낙에 낙폭 과대가 된 상황인데 특히나 대형주입니다. 근데 대형주의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했던 대형주들이 서서히 이제 반등을 시도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시장으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지만은 오히려 바닥을 찍고 서서히 고개를 들면서 이제 추세를 타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삼성전기의 특징상 워낙에 대형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보다도 좀 더 중장기적으로 이 MLCC 사업에 대한 성장성 여부를 체크를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주가 흐름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이평선에 올라오면서 점점 추세를 타게 된다면은 충분히 그래도 13만원, 15만원대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 네.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제가 손절가나 이제 목표가의 경우 조금은 단기적으로 제시해드려보도록 하려고 하고요. 이 월봉에는 보시면은 월봉에서도 워낙에 고점대에서 많이 하락했던 종목입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낙폭 과대가 된 종목, 특히나 낙폭 과대가 된 대형주들이 이렇게 서서히 추세를 돌리게 된다면은 좀 더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기의 경우 워낙에 기대가 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의 경우는 10만 8,500원 제시해드리면서 목표가는 13만 5천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기를 MLCC 관련 종목 중에 역시 대표주를 꼽아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13만 5천원 목표가 손절라인 10만 8,500원 드렸으니까요. 저희 MLCC 관련된 이야기 오늘 좀 많이 나오네요. 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종목,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